안녕하세요. 일과 사람의 권영찬입니다. 오늘 소개할 분은요. 어린 시절 자신의 꿈을 이룬 분입니다. 어린 시절에는요. 영화 시네마 천국의 주인공처럼 그 영화 감독을 꿈꿨습니다. 그리고 성장한다면 그 영화 감독이 됐고요. 지금은 국경과 세대를 넘어서요. 그 자연 출산하면서 바로 국제 결혼을 하신 분입니다. 또한요. 자신은 또 이 영화인처럼 사시는 또 삶을 살고 계시는 분입니다. 오늘 초대 손님 바로 시나리오 작가이자 우리 전만배 영화 감독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유, 제가 앞서 소개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는데, 다 맞죠? 예, 뭐, 정확히. 맞습니다. 네. 그럼 먼저 본인의 소개를 좀 더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? 예, 저는 영화 그 피아노 치는 대통령. 네네네네. 그리고 최근에 김승우 주연의 나는 아빠다. 라는 영화를 연출하고 또 많은 시나리오를 썼고. 네네네. 그리고 뭐 시나리오를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있고. 그리고 최근에. 네네네. 예, 그 즐거운 출산이라고. 자연주의 출산이라는 네. 서재로 제 집사람과 같이 공동집연 책을 내고 열심히 자연주의 홍보 출산 홍보대사로 네, 뛰고 있습니다. 누가 한번 시켜준 건 아니고 제 스스로. 네. 근데 왜 좋은 영화를 하셨는데 저를 안 갖다 쓰셨는지. 아, 좋은 배우가 아니었나요? 네. 그런데 그 전에 앞서서 영화 감독이기 전에 또 방송 쪽에 일을 오래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. 예, 예, 어떤 예. 쪽 일을 하셨습니까? 저기 그 M본부에서 네네네네. 이 예능 작가를 한 4년 했죠. 그 뭐 그 뭐 우연히 TV를 보고 있는데 아, 저런 거 하면 괜찮겠다. 네네네.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엔딩 타이틀이 올라가잖아요. 이렇게 스텝을 쫙 이러면 이렇게 옛날 이렇게, 지금 이렇게 가죠. 옛날 이렇게 올라갔어요. 네. 근데 연출 자리는 딱 보이더라고요. 114 바로 전화했죠. 저기 그 방송국 전화번호로 해서 전화했어요. 그래서 배모 PD 좀 부탁합니다. 연결해 주더라고요. 저 어느 학교 다니는 학생인데 그거 한번 써보고 싶네요. 웃으시더라고. 아, 참 당돌했겠는데요. 그렇죠. 그런 경우가 없었대요. 네. 그래서 한번 와봐. 그래서 커피숍에서 만났어요. 네. 그래서 얘기 좀 나누다가 한번 써와봐. 그래서 써갔어요. 내 옆에 나와. 그래서 일하게 됐어요. 정말 편하게 삶을 사시네요. 네. 아니 근데 전체적으로 그랬어요. 네.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남들이 생각 안 할 때 도전 같은 거. 비건에로 군대에 있을 때 재밌었는데 네. 일반 부대를 갔어요. 근데 그 부대에 연예인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. 아.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 연예인들 그 군대 가면 연예 사병이죠. 예, 예. 근데 그때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각 군 사령부별로 있었어요. 근데 제가 갔던 부대에 그게 있다는 거예요. 근데 공연을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저는 이미 늦은 거예요. 그래서 2등병의 신분으로 담을 넘었죠. 즉, 탈영을 한 거죠. 네. 그래가지고 거기 사령부에 갔어요. 오디션이라는 걸 봤습니다. 네. 스스로. 그랬더니 거기 중령도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. 근데 너 외출증 받아서 지금 온 거야? 어떻게 온 거냐 너? 어떻게 온 거야 여기도 지금 그냥 밥 넘어왔습니다. 이 자식 탈령이 아니야 뭐. 야 얘 영창볼 막 그러는 거야 웃으시면서 하여튼 얘 참 웃긴 놈이네. 그러면 이제 쭉 보시더니 기다려. 그래서 갔더니 그 부대에 갔더니 최민식 씨가 병장으로 상병이 그 당시에는. 네네네. 그리고 제 후임으로는 또 허준호라고 준호가 있고. 예, 그리고 작곡가 하광훈이라고 유명한. 네네네. 그렇게 굉장히 많은 연예 사병들 있더라고. 그 뒤에 이제 뭐, 홍록기니, 구준엽이니, 강원래도 저희 부대 출신이죠. 네네네. 그래서 그냥 도전한 거죠. 그런 식이에요. 들으면 들을수록 참 묘한 분이신 것 같아요. 제가 생각해봐도 참 웃긴 놈이에요. 그런데 아까 제가 시네마 천국 영화 얘기를 했잖아요. 혹 어린 시절 꿈에는 뭐, 영화 감독 외에 다른 꿈을 또 갖고 있었을 것 같아요. 아니에요. 그 참. 정말 그 의미 있고 재미있는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. 네네네네. 감사합니다. 네, 왜냐하면 저는 그 하루에 차가 버스가 한 세 번 네. 아침 저녁 낮밖에 안 다니는 정말 깡식으로 살았어요. 깡촌에. 그러니까 전라도. 근데 어느 날 그 새마을운동의 일환으로요. 네네네. 그 옛날에 16mm 영사기 같은 거를 트럭이 싣고 와가지고 강가에 이렇게 천막을 쳐놓고 네네네. 그걸 했어요. 그 홍보 영화 같은 거 틀어줬어요.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도 없는 내가 가서 본 거예요. 근데 와, 진짜 시네마 천국의 토토죠. 이 눈앞에